마음 속 허인 것 같아 텅 비어 허리 그저 후회뿐 I love you in my mind 달콤한 너의 말 그때처럼 너에게 듣고 싶어 I love you in my heart 날 위로 넌 말 돌려볼게 안아볼게 다시 뜨거웠던 때로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어디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Tell me love I miss all day 너를 그려 매일 마치 화가 이 밤이 달콤하다 꿈속에서도 네가 들려 기억을 replay Don't pass me by 널 내 품에 줘 널 찾아 헤매고 walk, walk, high I'm in my mind 달콤한 너의 말 그때처럼 너에게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지금 I know you in my heart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어디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Tell me love Tell me love, love. Baby.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우연 체크인 합니다. 링동.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송종이도 체크인합니다. 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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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동. 시끄러, 시끄러. 네,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엄청 소중한 일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건 옛날부터 알았었는데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한 일이라는 걸 요즘 또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맞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럼. 보고 싶었던 만큼 심야 아이돌 지금 바로 얼른 시작할게요. 네, 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정말 저희를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아니 하루 동안 미안해요. 하루 동안. 네. 네. 하루하루. 하루하루 많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또 인스피리, 몸베베, 또 심야 아이돌 청취자분들이 네네. 네네. 아무래도 우연 씨랑 저랑 이제 이 케미를 보고 싶어서 엄청 기다렸을 것 같아요. 어떤 케미죠? 통가제리라고 하죠? 통가제리요? 통가제리. 그럼 그냥 통가제리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 아니요. 근데 통가제리는 네. 만화잖아. 네네. 실사가 있는 거야. 아. 근데 나는 아직도 궁금한 게 우연 씨 네네.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일까요? 모르겠는데요. 그죠? 뭐가 중요한가요? 맞아요. 씨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심야 아이돌을 또 함께 해주시는 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어떤
예, 또 일들 하면서 기다려 주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정수리 한번 보세요. 우리 90도 인사. 네. 정수리 인사. 그렇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5번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 네네. 얘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듣고도 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사실 말을 이렇게 많이 하면 나중에 할 얘기가 없는 건 아닌가? 네네. 걱정이 좀 돼요. 저는. 왜 걱정이 돼요? 왜냐면, 전 너무 좋은데요. 사실 저는 네. 일방 통행이 아니라 네, 같은 네, 같이 걸어가고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같이 걸어가니까 할 얘기도 정말 많죠. 그러니까요. 같이 네. 뭐 소소한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돌아다닐 수 있고 네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 좋죠.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사연을 정말 많이 보내줬다고 해요. 네네. 제가 한번 사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아, 벌써 네. 소개하나요? 바로 소개합니다. 바로 소개하죠. 그럼. 바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예, 예. 노랑딸기입니다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팬들이랑 이벤트 했던 것 중에서 반지 받은 분, 무대 소품 받은 분 얘기 궁금해했잖아요. 아, 너무 궁금했어요. 엄청 궁금했잖아요. 네네. 우연히가 솔로로 첫 미니 앨범 냈을 때 진행했던 스트리밍 이벤트 당첨됐던 적이 있었답니다. 네, 스트리밍 인증하면 캡처한 후 매 시간마다 업로드해서 올리면 그중 7명 뽑아 미공개 인화 사진을 받을 수 있는 네. 이벤트였는데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며 열심히 업로드해서 기적같이 이벤트 당첨이 되었답니다. 야. 제 평범한 덕질 인생에 드디어 개를 탈 수 있었던 거죠. 헤헷이라고 하네요. 헤헷, 귀엽네요. 네. 사진 받아보고 손이 덜덜 떨려서 계속 보고 또 보고 아직도 사진을 담아보낸 비닐을 벗기지 못하고 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아. 네, 이렇게 가슴 벅찬 행복을 선물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하트 아. 해주셨고요. 네네. 제가 받은 것만큼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늘 곁에 있겠다는 약속만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 아주 오래오래 같이 가요. 아, 같이 가요. 네, 네. 오래오래 천천히 같이 갑시다. 천천히 같이 가고요. 아이고. 정말 길게 보내주셨어요. 노랑딸기님께서. 네. 네, 여기 보면 사진이 뜨는데 네네. 우연 씨 미니 네. 앨범 때 누구시죠? 나무 맞죠? 맞죠? 누구야? 동생 아니지? 누구시죠? 예. 잘 나왔네요. 네, 잘 나왔어요. 되게 네. 남자남자하게 나왔고 뭔가 소년미? 너무 고마워라고 제가 썼네요. 네, 너무 고마워라 썼어. 심지어 그 다음에 그 이런 이모티콘까지 보내 이렇게 써주신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당첨된다는 것 자체로.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런 거 한 번쯤은 당첨돼보고 싶어요. 진짜. 나도. 내가 좋아하는 가수 네. 아티스트에게 네. 당첨이 돼서 그분을 만나서 실물 영접을 하고 사인을 네네, 받는다. 사인도 받고. 난 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누구 거 받고 싶어요, 성룡 씨? 저는 우연 씨 거 받고 싶어요. 아, 왜요? 그냥 한번 띄워봤어요. 아, 그냥 한번 얘기해 보신 거요? 그것보다 내가 우연이 형 진짜 그런 거 티켓팅을 해서 예. 가면 어떤 기분일지. 아, 오세요, 그러면 한번. 티켓팅 한번 해서 오세요. 근데. 뮤지컬 티켓팅 한번 하세요. 아, 해볼까요? 예. 나 안 될 것 같아요. 맨 왜냐면 왜냐면 이제 인스피릿도 있고 뮤덕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연 씨 응원하는 또 팬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인스피릿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아, 양보해 드려야죠. 그렇죠. 거의 빼지면 나쁜 사람이죠. 네, 그럼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네. 자, 곰돌곰돌님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밤까지 할 일이 있었는데 일이 진짜 진짜 많아가지고 아 진짜 시작할 엄두가 안 나서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마음만 앞서도 오늘 심도를 끝나면 바로 해야지. 오빠들은 할 일 있을 때 바로바로 끝내버리는 스타일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우연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조금 바로바로 하려고 하는 스카트 네. 스타일이잖아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러면... 바로바로 하려고 노력하는 형이죠. 노력형이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노력은 한다. 노력은 한다. 그게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성종이는 바로바로 좀 실천해요. 왜 근데 성종이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별로였어? 예, 좀 많이 별로. 아니야, 아니야? 예.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바로바로 치우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할 일도 네. 바로 좀 정리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좀 까먹더라고요. 저는. 아, 까먹어요. 예, 바로 잊어버려서. 저는 아직도 이사한 짐이 네. 아직도 그대로 있는 방도 있어요. 아, 제가 가봤잖아요. 우연 씨 집들이 한번. 언제요? 그때 이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작년에. 네. 가봤는데 네네. 진짜 짐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그대로 짐 있습니다. 방이 따로 있던데. 예, 짐 방이 따로 있는데 거기 그 방은 아직 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못 들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해야지 하면서 지금 벌써 2년째.
봐봐 이게 그러니까 바로 네. 정리 안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쌓이고 거기 맞아요. 보니까 안 쓰던 책상, 뭐 네. 의자, 컴퓨터 네. 이렇게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다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 엄두가 안 납니다. 엄두가 안 나는데 우리 곰돌곰돌님께서는 네네. 열심히 한번 바로바로 치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추천해드려요. 바로바로 치우시라고? 네. 그러면 저희가 네. 꿀까베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농심 꿀까베기 90g. 꿀까베기 이름 자체가 꿀값던데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죠? 예. 그런 느낌은 아니죠? 예, 아니 꿀까베기 꿀값이 왜 나와요 여기서요 갑자기? 아니 꿀까베기 하니까 꿀값 얘기하니까 갑자기 갑오징어 먹고 싶네요. 나 너무 먹고 싶어. 예. 요즘에 그 철이잖아요. 갑오징어에다가 마요네즈에다가 네. 고추 좀 썰어가지고 매운 고추 네네. 진짜 맛있네. 배고파지니까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배고프기 전에 네. 제가 또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민선입니다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민선이 안녕. 안녕. 네, 심야아이돌 덕분에 오래전에 친했던 인스피리 친구들이랑 연락했어요. 한동안 각자의 삶에 바빠서 뜸했는데 심야아이돌 보면서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거든요. 다들 각자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조만간 만나서 옛날 얘기 좀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잊고 있던 인연 떠오르게 해줘서 고마워요. 문득 우연성정 호스트도 요즘은 뜸한데 보고 싶은 인연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우현 씨는 어때요? 궁금한 뭐 친구들 있어요? 아, 저는 네. 궁금한 친구들 있죠. 그래요? 네. 밝힐 순 없겠지만. 왜 못 밝혀요? 밝힐 수 있어요? 네. 밝혀주세요. 누가? 샤이니의 키 씨도 한번 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맞아요. 예. 진짜 절친이었잖아요. 밖에서 짱친. 안 본 지 좀 됐어요. 맞아요. 일적으로만 네. 보고. 너무 바쁘셔서. 맞아요. 요즘에 네. 뭐 나 혼자 한다도 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뭐 놀토도 하시고 각종 예능과 또 앨범도 하시잖아요. 네네. 앨범 활동도 하셨고. 네. 근데 뭔가 투아트. 아, 그립다, 투아트. 그러니까요. 투아트 2집 안 나와요? 투아트 2년. 2집이요? 예, 2집 안 나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난 2집 나왔으면 좋겠어.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사장님한테 얘기해야죠. 하사님이랑 예. 제가 SM에 찾아가야 되겠네요. 예, 아 SM을. 대형 회사를 갑자기, 네, 갑자기 저격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격하는 게 아니라 예. 저는 그만큼 보고 싶고 아마 찾아... 투아트 팬분들도 엄청 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보고 싶죠. 우리 민 씨는요? 저는 훨씬도 얘기해야죠. 그렇죠. 저도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보고 싶은 친구 있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또 세 군데 나왔고 네네. 중학교는 한 군데 나왔고 고등학교도 한 군데 나왔었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동네에 오래 살지 않고 좀 지방으로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아버지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학창 시절 초등학교 때 친구들 보고 싶어요. 초등학교 친구들. 네, 왜냐면 제가 안동에 산 적도 있거든요. 아. 안동에 살았던 친구들 이 방송 본다면 뭐 연락 준다면 뭐 DM으로 줘도 되고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연락 좀 주세요. 네, 친구들아 예, 연락 주시고. 보고 싶어. 성훈 씨가 맛있는 거 산대요. 네, 제가 진짜 맛있는 거 살게요.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 아직도 보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예, 초중고 친구들은 다 아직도 보고 있어요. 진짜 이런 게 부러워요. 가끔 봐요. 동네 가면 진짜 네. 자주 보고. 동네 친구잖아 진짜로. 네, 동네 친구. 네, 선물도 주시나요? 네. 어떤 선물이요? 아니 우리 이거 선물 드리려고. 아, 드려야죠. 네. 드리세요. 선물. 제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선 씨가 드리세요. 네, 민선이님께 네. 좀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네. 피자를 하나 드릴까 봐요. 야, 맛있겠다 피자. 피자 잠깐만요. 피자가 저는 피자 나도 너무 먹고 싶은데 저 이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어떤 거요? 블랙 앵거 스테이크 피자. 야, 하나 쏩니다. 세트예요. 비싼 거 갑니다. 진짜 비싸요. 이거 3만 예, 넘어요. 너무 좋네요. 네, 네. 아 이거 뭐 정말 지금 이 시간들도 또 먼 날 생각하면 정말 좋은 추억으로 그쵸. 저희도 남겠죠. 그럴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추억일 거고 사실 저는 이 시간이 느리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 우현 씨랑 함께하는 게 너무 좋거든. 네네. 네이버 나우와 함께. 아, 자주 보기도 하고 그죠? 자주 보기도 하고 우현 씨랑 요즘 되게 제일 많이 보는 것 같네요. 거의 절친 다시 됐어요. 예. 원래도 친하고 멤버라서 너무 좋았지만 네네. 더 이렇게 자주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또 익숙했는데 옛날에는 네. 또 안 보게 되잖아요. 또 일이 서로 바쁘면 맞아요. 바쁘면 예. 각자 일 열심히 사느라 네, 근데 요즘 맞아. 또 정말 성준 씨랑 자주 보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심야아이돌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과도 자주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예, 그 또 다양한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네, 우연 성종이한테 네. 하고 싶은 다양한 이야기들, 저희한테 듣고 싶은 얘기들, 뭐 사연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냐면요. 네, 어디죠? 문자번호 #7117번. 네, 그리고 정보 이용료는 100원이고요. 심야아이돌 말머리와
불리고 싶은 닉네임 꼭 같이 보내주세요. 네, 중요합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노래 듣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계속 볼게요. 아니, 어떤 노래인데요? 아까 우연 씨가 키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떠올랐습니다. 네. 투아트 노래는 아니지만 네. 샤이니 드림걸. 드림걸 오랜만이네요. 드림걸스. 드림걸. 시작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냐. 지금 내 눈엔 너무 완벽한 네 모습만 보이는 걸. 회색빛이 세상에 네 입술만 붉게 빛나. 입을 맞추려던 그 순간 또 꿈에서 깨네. 아직도 네 얼굴이 이렇게 생생한데 잡았던 손에 온기가 이렇게 따스한데 방면 내게 다가와 아침이 되면 사라져. 인피니트 우현, 성종의 심야 아이돌. 진짜 네.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링글스. 예. 그 스탠드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의 춤추는 예. 네, 그거죠. 네, 너무 기억도 나고 같이 이때 저희 매닐러비랑 활동 겹쳤어가지고. 아 맞네요. 대기지도 같이 썼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또 형은 또 키이 씨랑도 워낙 친했어가지고 예. 기억이 나네요. 보고 싶네요. 보고 싶어요. 또, 예. 샤이니 분들도. 맨날 같이 게임하고 놀고 그랬는데. 아 대기실에서. 예. 해외 가서도. 해외 가서도. 그리고 우리 뮤직비디오 보고. 막 미리 나왔을 때 보여주고. 맞아요. 막 키 형이랑 막 민호 형한테도 보내주고 보여주면. 기억나네요. 어떠냐고 예. 기억나죠. 아 추억입니다. 예예. 예. 추억이 많아요. 안 더워요 근데 성종 씨? 더워요 사실. 오랜만이네요 양털 자켓. 네 양털 자켓. 옛날에 예쁘죠? 제가 양털 자켓 사러 가려고 동대문에 가서. 몇 년도죠 그게? 그게 2004년도인가 예. 2004년도? 그때 난리 났습니다. 비형님이 양털 자켓 맞아. 예 유행시켜가지고 선글라스랑 선글라스 맞아.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나와도 빰빰빰빰 툭툭 가슴춤 와 그때 양털 자켓 난리였습니다. 난리였죠. 제가 품절 대란이었어요. 품절 대란이었잖아요. 대란. 예. 제가 그 감성을 담아서 네네. 2004년도의 느낌으로 한번 와봤어요. 오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도 이쁘긴 하네요 양털 자켓이. 그렇죠 이쁘죠. 이렇게 귀엽게 귀여워요. 우연히 어울릴 거예요. 안 귀여워요? 예. 어때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어요.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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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네. 알죠. 사연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네, 읽어주세요. 아,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호기심 천국. 호기심 천국님이 보내주셨어요. 홍신천국 아세요? 알죠. 이거 진짜 옛날인데. 라떼 프로죠. 라떼인데. 네. 와, 이거 홍신천국 아시는 분 있나? 여기 작가님이랑 스카이 감독님 다 아실 거예요. 네, 나이대가 우리랑 비슷해서. 옛날에 호기심천국 모른다고요? 몰라요. 모르는 말이 안 되는. 저도 사실 몰라요. 무슨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과학 같은. 예, 그런 과학 거잖아.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예. 궁금증들을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 예. 느낌표 같은 느낌으로. 느낌표요? 알죠. 아니죠. 스펀지죠. 아, 스펀지. 맞아. 스펀지요. 스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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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저 나갔었잖아요. 우리 나갔잖아요. 우리 나갔잖아. 뭐 네. 실험체 했잖아. 실험했잖아. 형이랑 나랑. 맞아요. BT 때 맞아. 다 나갔어요 멤버들이. 다 나갔었어요. 네, 멤버 다 나갔. 아, 다 같이 나갔어요. 맞아요. 기억나네요. 사실에. 우리 왜 이렇게 너무 라떼다. 예. 자, 서현 소개시켜. 호기심 천국님이 보내주셔서 갑자기 라떼 여행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니 저번에 보니까 우현 성종 호스트 아, 인피니트 노래 가사는 맨날 헷갈리면서 아, 다른 분들 노래는 어떻게 그렇게 다 따라 불러요? 아, 심지어 춤도 춤. 아니 어떻게 된 건지 해명해 줄 인피니트 메인 보컬과 아 막내 구함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예. 우리 노래를 사실 가사를 좀 틀린 적이 있고 오히려 딴 분들 가수분들의 가사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비스트 형들의 뭐 뷰티풀도 그렇고 아 뷰티풀 너무 좋아요. 예. 노래. 그리고 샤이니 방금 드린 거에도 그렇고 저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된 거죠? 아니 해명하세요 성종 씨가. 아 제가요? 네. 아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저기 앞에 레몬 사탕이 있는데 레몬 사탕을 안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레몬 사탕. 생각이 너무 많았어. 생각 너무 많았네요. 네 생각 많을 때 레몬 사탕이라서 맞아. 레몬 사탕 먹으면 해결됩니다. 근데 저희가 솔직히 네. 해명할 게 없는 게 아, 진짜 저희 노래가 100곡이 넘어가요. 진짜 많아요. 앨범도 많이 냈고 100곡이 맞아. 넘어가는데 그 가사들을 아, 일일이 다 외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진짜 예. 힘들어요. 저희도 사람인가 봐요. 맞아요. 인형인 줄 알았죠? 강아지인 줄 알았죠? 우현 씨는 인형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 못난 인형 알죠? 어떤? 만드기요? 못난이. 못난이 못난이 인형 알죠? 귀엽지? 만드기 알잖아요. 그 옛날에 밀가루 안에 들어가 맞아 맞아. 예. 그렇게 막 꾸밀 수 있고 아시죠? 그거 되게 만지면 촉감 좋잖아요. 촉감 좋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만지고 싶고 아, 그래서 제가 네. 사실 퀴즈를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제작진분들께서 제가 준비하려다가 네.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준비해주셔가지고 갑자기 노선을 트시네요. 네 바로 틀었죠. 내가 순간 내가 준비했나? 아 근데 내가 준비는 안 했고 제작진분들이 준비해주신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인피니트 노래에 관한 것들이라고 하는데 일단 뭔지 주세요. 다음 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아 노래 맞출 게임인가요? 오늘도 기다린다. 그저 시간을 건너뛰어. 우연. 너에게 부끄럽지 않지만 타임 윌 델 투. 시즈백이요. 아 이렇게 맞춘다는 거야? 1대요. 아 오케이. 오늘도 기다린다. 그저 시간을 건너뛰어. 너에게 부끄럽지 않지만 아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구나. 내 파트다 내 파트. 조금은 알듯해. 아 이렇게 해서 1대 0입니다. 네 1대 0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쉽네요. 쉽네. 저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저희 노래. 그니까요. 저 사랑합니다 인피니트. 아 인피니트는 인피니트가 사랑하죠. 예. 제일로 사랑하죠 사실. 다음 문제 주세요. 어떤 길을 게 나올지. 밝혀줘. 이제 원툼 말든 선택은 성종. 끝났어. 나의 전부. 성종 나 먼저 해도 돼? 네 귀 한 번만 주세요. 하세요. 라스트 로미오. 아 정답. 오, 똥똥짱. 나 오랜만에 좋습니다. 라스트 로미오. 라스트 로미오 기억나죠. 예, 이거 제 킬링 파트가 있죠 또. 맞아요. 사랑 하나에 세상과 네, 겨루려는 마지막 그 남자가 돼주겠어. 진짜 좋은데 그 파트. 최애 파트. 너무 좋아요. 세상과 겨루는 마지막 남자. 제가 라스트 로미오였어요. 아 그래요? 예. 잘 겨뤘어. 아 그리고 뮤직비디오 보면 우현 씨가 또 주인공이잖아요. 생각보다. 아 맞아요. 드라마에서 막 이렇게 원래 L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네. 뮤직비디오를 엎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시 사정상. 찍었는데 네. 사정상 그래서 제가 다시 주인공을 해서 찍었던 기억이 나요. 날잖아요. 예예. 이렇게 위에서 막 공중에서 뜨는 연기도 하고. 여자 주인공이 그 미주 씨였나? 네, 러브리즈 미주 씨였어요. 미주가 나왔어. 네, 미주가 나왔었어. 예. 미주랑 해서 그때 뭐 책장 사이로 이렇게 막 손에 닿을듯 말듯 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 발연기요? 아니요. 손연기였는데 손연기였구나. 예. 아, 발연기도 했어.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발연기는 성종 씨가 아니. 포기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니, 그 발연기 말고 그 이제 공중에 떠서 발을 까딱까딱 하는데 우현 씨가 발연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내가 인정했잖아. 아, 맞아. 저는 발까지 연결합니다. 네, 발까지 연결해서. 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또 주시죠. 1대1이네요. 1대1 아주 좋다. 다시 네 곁에서 떠나지 않을게. 널 우연. 버리고 떠난 날 미워해도. 어, 나는데 나도. 어, 하세요. 어, 빨리 외치셨어요. 그니까. 데스티니. 농대. 너무 쉽게 맞히는데. 너무 잘한다. 다시 네 곁에서 떠나지 않을게. 기타. 널 버리고 떠난 날 미워해도 돼. 잡아볼게 나. 잡아볼게 나. 널 위해. For you. 다시 꽉 잡은 손 놓치지 않을게. 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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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연 씨 또 맞추셨네요. 이런 제스처였나? 네, 이런 제스처였어요. 해가지고 네. 무슨 나는 형 기부스인 줄 알았잖아. 무슨 이게 왜 기부스? 아니 이렇게. 아니 멋이었어요 옛날에. 멋있어요? 하. 하. 근데 이건 도대체 뭐야? 다신 너 손 못 잡아서 이걸. 그래요, 봐봐. 거예요? 다신 이 손 딱 잡고 놓치지 않는다. 놓치지 않나요? 착다 이렇게. 진짜 제스처들을 다 제가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되게 일차원적이다. 다시 네 손을 못 잡게.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 일차원적인. 맞아, 맞아. 성종 씨는 1차원이든 0차원이잖아. 이런 거였잖아요, 성종 씨는. 뭐 이런 거였나? 아, 그 데스티니 때는 아니었고 네. 이제 뭐 시집할 때는 뭐 조금은 알듯해 이거 귀여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하고. 이거 너무 이게 0차원 아니에요, 영종. 알듯해. 머리에다 내 머리에서 덴티큐. 맞아. 덴티큐. 그 옛날 감성이고 네. 데스티니 때 아, 이거였어. 뭐야? 날 떠나 행복할 수 없단 말 하지 마. 아. 그러니까 진짜 말 이렇게 표현했잖아. 아, 두 번 나오네요. 네. 빠가 두 번 나오네요. 어, 이렇게 빠. 빠 한 번.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빠 두 번. 빠 두 번. 빠 두 번 곤법이야. 나가라고 빠봐. 네. 그러니까 내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아, 그래서 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네. 입에서 나오는 거죠. 아이언맨이었네요. 아이언맨이었어. 네. 그때도 아이언맨 좋아했네. 네. 다음 네. 문제 갈게요. 네, 다음 문제 네. 주세요. 기억해줘 네 서랍 속에. 아, 성종. 기억해줘 네 지갑 속에. 내가 성종 씨. 인피니트의 백. 딩동댕. 이거 아, 쉬워요. 많이 하시네. 아, 저 잘하죠. 인피니트 너무 사랑하죠. 네 서랍 속에. 타이틀곡은 기억해줘 네 지갑 속에. 이게 예전에 행사 때 성규 씨가 서랍 두 번 열었잖아요. 아, 그때. 자, 지켜줄 거. 우리 웃었잖아. 다 빵 터져 가지고. 기억해줘. 행사인가? 네 서랍 속에. 기억해줘. 네 서랍 속에. 서랍은 난 4단 서랍인 줄 알았잖아. 아니, 서랍을 두 번 여셔가지고 가사를 네, 그죠? 맞아. 거기 아 이거 진짜 이런 감정이 있는 네, 노래인데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근데 우리는 계속 성경 얘기를 많이 한다 네, 할 때마다 그러네요. 한번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나와서 해명하세요. 해명해야 돼. 서랍 왜 두 번 여셨는지. 그러니까 어차피 또 30일 날 나오시니까 그때 해명 받을게요. 그때 해명 받을게요. 예. 근데 진짜 까먹지 않고 서로 왜 두 번 열었는지. 예. 아 그때 딴 데서는 해명했잖아요. 맞아. 아 했어요? 여기서 이 얘기 나왔었어요 한 번. 아 나왔구나. 예. 서로 두 번 열어가지고 그때 네네. 와 큰일 날 뻔했다고. 예. 우리가 서랍에 도대체 뭘 넣어놨길래? 진짜 뭐 보석을 넣어놨나 반지를 넣어놨나 뭐 시계 넣어놨나. 예. 예. 아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벌써요? 오케이 그럼 200점 걸고 가죠. 오케이 200점 마지막. 예, 마지막이니까. 진 사람 뭐예요? 진 사람 레몬사탕 먹기. 뭐예요? 달달한 거잖아요. 이거 먹기. 떡밥 맞기. 아 떡밥 안 돼. 왜요? 안 되고 우리 여기 맞기 할까? 아 근데 우리 때리는 건 하지 말자. 아 그냥 농담이었어요. 농담이었어요? 예. 그거 어때요? 어떤 거요? 엉덩이 이름 쓰기. 귀엽잖아. 아유 왜 옛날 감성. 더럽잖아요. 안 더러워. 아니에요 더러워. 우연 씨가 너무 귀여워. 꼬집어주고 싶을 것 같아. 어 오케이. 저 잘하는 사람 나우주머니에서 커피 준대요. 벌칙 나죠. 좋아 오케이. 좋아. 오 좋아 좋아. 오케이. 커피 주신대요. 커피. 네네. 상품 좋아요. 나이스. 그래 벌칙 말고 상품이 제일 가장 좋죠. 아주 나이스. 나이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헤이 가만 봐봐. 우연. 너만 보잖아. 나 안 그런 척해도 신경 쓰고 있어. 얘기해봐요. 헤이, 틀리면 나한테 넘어오는 거야. 자 우연 씨 보죠. 나 안 그런 척. 잠깐만. 헤이 너만 보고 너만 보잖아. 너만 뭘 두 번을 봐요. 나무나. 아 실패. 아 뭐였더라? 나 오늘 문제 알 것 같은데. 헤이. 잠깐만. 이제 나야. 왜냐면 이제 네. 한번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하세요. 시작. 얘기 안 한 거야? 아 오케이. 저 그거요. 인피니트의 뷰티풀은 실패. 아니야. 실패. 이거 타이틀곡 아니야. 이거 수록곡이요. 수록곡인데. 예, 수록곡이 저희가 옛날, 좀 약합니다. 예, 옛날 곡인데 이거. 아, 되게 좀 됐는데. 우연. 어렵다. 우연 씨 뭐예요? 줄리아, 아니 줄리아 아닌데. 아 땡. 아 이거 제목 뭐였지? 땡. 줄리아 아니야. 줄리안. 해가만 봐. 너무 안 돼. 너만 보잖아. 난 그런 척해도 스위트 곡이야. 신경 쓰고 있어. 주영이 형 노래였나? 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헤이 나만 봐. 약간
발랄하고 콘서트 때 항상 불렀던. 근데 음악 방송에 부른 적이 없어요. 아, 힌트 좀 드리면 안 될까? 힌트 주세요. 힌트. 리얼? 어? 리얼리티 앨범에 들어 있다고요? 아, 리얼리티 앨범에. 어, 잠시만요. 리얼리티 앨범 들어 있는 게? 아,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어, 그러면 뭐 리얼? 진짜? 리얼, 리얼 그 자체? 리얼 그 자체라고요? 어? 뭐지? 뭐지? 발걸음 아니야. 이게 스위트 곡인데. 난 그런 척해도 신경 쓰고 있어. 어, 뭐지? 뭐야? 뭐야? 리얼 스토리. 아, 진짜? 와, 생각났다. 나 안 그런 척해도 신경 쓰고 있어. 아, 1집 노래요. 1집이다. 아, 1집이에요. 와. 변해보잖아. 나 안 그런 애로. 아, 후렴을 명수가 불렀다. 네, 왜냐면 이게 사실 비하인드가 있는 게 이게 사실 명수 형 솔로곡 될 뻔했어요. 아, 맞다. 근데 이걸로 명수 씨 솔로곡이었어. 솔로곡 근데 이게 이제 명수 형이 그때는 너무 예. 신인 때여서 맞아요. 소화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예. 이제 결국에 단체곡이 됐던 거거든요. 아, 사실. 예. 근데 명수 씨 목소리 왜 이렇게 애때죠? 진짜 애기야. 진짜 애기 목소리. 그때 스무 살 때니까. 예. 에이 나 막 이게 너무 귀여워. 다시 해봐요. 지금 놀린 거 같은데. 지금 명수 놀린 거 같은데. 다시 해봐요. 헤이가 놀리신 거 아니에요? 아, 명성 사랑해요. 명성, 아, 명성이 네, 이런 것도 다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랑해. 어, 여러분들도 네네. 여러분도 맞추셨나요? 맞췄어요? 어땠어요? 맞추셨어요? 아, 다 맞췄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 한 두 분 계셨어요. 솔직히 솔직히 있었지. 리얼 스토리 너무 솔직히,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야. 솔직히 1집이다, 1집. 그래, 1집 알면 이거 찐팬이다, 진짜. 11년 전입니다, 11년 전. 아, 11년 전인데 근데 여기 제작진 분들도 인스피릿이라고 해요. 아, 다 알았대요. 첫 소절부터 네. 바로 알았대. 아, 진짜요? 네, 예, 진짜로. 인스피릿 아니신데. 아니신데 그냥 이제 얘기만 오늘부터 되셨대요. 아, 오늘부터 되는 걸로. 네. 오케이. 오늘부터 인스피릿이신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네. 이 노래 한번 듣고 싶긴 하네요. 어떤 노래인데요? 어, 진짜 1집에 들어있었던 네. 노래인데 노래 하나 오.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이거 저희가 뭐 팬미팅에서도 많이 불렀고 콘서트에서도 많이 불렀는데 네. 어, 굉장히 귀여운 노래예요. 1집에서 아세요 여러분들? 알 거예요. 맞춰보세요 한번. 맞춰봐요. 네. 아, 그리고 이게 힌트 뭘까요, 하나 봐요? 드리면 네네. 이게 나와요. 덴티 큐. 네, 덴티 큐. 덴티 큐. 제가 이게 단체로 했나요? 이 안무를? 단체로 했었어요. 딱 따, 따, 맞겨, 맞아. 맞겨, 듣고 올게요.
아,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아, 콘서트 하고 싶다. 이거 진짜 들으니까. 또 아, 이런 이거 부르면서 진짜 방방 네. 뛰어나였던 기억 나네요. 그죠? 맞아요. 같이 팬분들도 맡겨 할 때 같이 해주셨어요. 네, 같이 해가지고 이거 전파를 맞췄죠. 네, 맡겨 맞겨지지. 주파수를 맞췄었죠. 맞아요. 네, 기억나고 기억납니다. 월드 투어 할 때도 저희가 꼭 이 곡 넣었었어요. 다 콘서트 때. 콘서트 때 이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이게 약간 좀 유일하게 노는 곡이었으니까. 맞아요. 네, 다 칼군무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유일하게 좀 쉬는 구간이었죠. 쉬는 구간이어서 팬분들과 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수 있는. 너무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자, 오빠는 마늘 바라보는 해바라기 인스피릿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아, 저는 11년차 인스피릿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 아닌 고민이 있는데요. 아, 그게 뭐냐면요. 아, 오빠들을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요. 오빠들을 아를 때 이쁘고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을 때, 아,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항상 멋있다,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말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말인데, 오빠들은 어떤 말이 가장 듣고 싶은가요?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 귀엽다. 아니, 우현 씨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히,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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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그 이야기가 가장 좋군요. 네. 우현 씨. 네. 진짜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잘생겼고, 네. 내가 본 우현 형 중에 오늘 제일 네. 잘생긴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며칠 전에 이제 그 그냥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데. 네. 지금 어떤 분이 와서 사인을 받으신 거예요? 저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사인을 주는 거. 알아보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밥 드시고 계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밥 먹고 있는데. 아, 알아보시고. 예. 네. 그래서 딱 얘기하시는데 사인 해드리고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와, 저 너무 잘생기셨다고. 너무 기분 좋았겠다. 사인해 준 보람이 있었다. 너무 작으시고 너무 잘생기셨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셔 가지고. 그 친구 멘트가 좋네요. 예. 여성분이랑 남성분 같이 오셨는데. 아. 그랬는데 네. 오. 와, 그래서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기분 좋죠. 그리고 사실 그게 팩트죠. 우연히 잘생겼으니까. 네. 사실 우연 씨는 오랜만이라고 했지만 전 사실 어디 가나 다 알아보셔가지고 아. 사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음식점 하상님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저는 잘생겼던 얘기도 많이 듣는데 네. 예쁘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들었던 예쁘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곱다 얘기보다는 사실 잘생겼다라는 얘기가 사실 저는 더 좋긴 해요. 사실 네. 곱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질려요 이제? 질린다기보다 사실 그것도 너무 좋은 표현이죠. 곱다는 저는 얘기가. 곱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곱나 봐요. 형이 곱다 얘기 듣기에는 그냥 골았나 봐요. 골았나 봐. 예. 아니 골문 게 아니라 진짜 약간 너무 잘생겼으니까. 네네. 훈훈하죠 우연 씨는. 아유, 감사합니다. 훈대딩 같고 네네. 사실 훈대딩을 하지만 진짜 대학교는 이런 선배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얼굴이 없어. 그럼 성종 씨는 무슨 말 듣고 싶어요? 저는 곱다보다는 와 그냥 미친 미모다. 난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 팬분들이 미친 미미종이라 불러주거든요. 예. 그게 미친 미모 이성종이에요. 크레이지하네요. 크레이지하죠. 정말. 그래서 예. 난 크레이지한 그런 잘생김이 좋은 것 같아. 예. 미미종이라고 불러주면 좋을 것 크레이지. 같아. 크레이지. 크레이지. 그냥 크레이지하면 안 돼. 아, 예. 미미종. 예. 형은 나한테 미미종 해봐. 예, 미미. 왜? 근데 미미도 좋아. 미친 미모니까. 미미라는 미용실에 옛날에 다녔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 그쵸. 미미. 미미란 또 사실. 미친 미모? 미친 와. 미모. 전 미친 미모라고 했을 때. 늘 새롭네요. 성종 씨랑 방송을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다른 답변 나오죠. 늘 새롭다. 새롭죠. 예. 그게 저의 매력이에요. 예. 여러분도 풍덩 빠졌습니다. 다음 사연. 네. 해보세요. 그럼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인형이 말을 하네.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연히 제 얘기인가요? 아니요. 우연히 초딩 때 썼던 SNS를 발견했어요. 크크크. 지금 아주 밤새 이불킥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오빠들도 있겠죠? 절대 끌어대지 않았으면 좋겠는 기록 뭐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묻어버립시다 라고 아. 보내주셨어요. 아, 흑역사 말하는 흑역사. 거네. 예. 예. 근데 흑역사 우연 씨도 좀 많죠? 저 진짜 많죠. 나는 제일 우연 씨 중에 생각나는 게 예. 남라틴. 남라틴? 아니 그건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선생님이 해명 좀 할게요. 선생님이 진짜 너무 멋있다고 이거 해달라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였어요. 나 이거 영상 네. 이제 나가면 안 되나 그거 자료함. 아 왜요? 무슨 자료함에 나가요? 넣지 마세요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삼박자가 너무 웃긴 네. 게 이거는 초딩 때가 아니잖아요. 성종 씨 초딩 때 물어보잖아요. 초딩 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초딩 때도 물어보는데 여기 아니 성종 씨 초딩 때 있냐고요. 아 그래 초딩 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등학교 때 이제 인형이 말을 하는 님이 그랬다는 거고 우리는 네. 이제 이불킥한 흑역사 있냐 물어본 거라서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초등학교가 네. 꼭 아니어도 되지. 네 아, 그래요. 그래도. 아 왜냐면 남라티니까 아, 그러니까 성종 거예요. 제 거 말고 아, 왜 자꾸 제 걸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나 성우 씨 있잖아요, 맞아. 성우 씨 있네. 한 마디만 할게. 너도 있네. 너 그거 있네. 뭐뭐뭐 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거는 평생 지금도 사실 놀림감이잖아 사실. 와 근데 그거는 진짜. 근데 모르는 사람 없어. 늘 새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봐도 늘 새로. 늘 새롭고. 잘하면 넣어주세요. 네 잘하면 넣어주시고. 네. 근데 그게 아직도 인지도 있는 게 아직도 10대들 그거 알아요. 레몬사탕. 알죠 그거는. 그래서 이게 아 이게 내가 없앨 수 없구나. 희대의 아주 희대의 이제 발령기 탑 10에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조회수도 탑 10에도 있고가 아니라 탑 1이세요. 탑 1이야. 아 그래도 뭐든지 괜찮아요를 제꼈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괜찮아요? 이거를 성준 씨가 너무 썼어요. 아 이겼구나. 예. 사실 그렇지만 그런 거 있는 사람이 몇 없잖아요. 몇 없어요. 이거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진짜 몇 없어요. 진짜 연예인 중에 연예인입니다. 네 진짜 예. 탑 10 안은 제가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를 인피니티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건 알더라고. 아 이건 알죠. 그래서 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 더 알아보니까. 그때가 그 Nothing's Over 활동할 때였죠? 네 맞아요. 2011년도 예. 저희가 제가 19살 때 첫 연기했던 건데 아. 저도 이게 사연이 있는데 매니저 형이 연기가 아니고 예능이라고 했어요. 아. 그리고 나 대본을 못 받았어. 아, 못 받았구나. 현장 가는데 연기를 하래. 유정이 있는 거야. 유정 예, 씨가. 예. 연기를 하래. 예. 근데 대사가 생각이 맞대 레몬사탕이지. 아, 지금 해명하는 거예요? 해명하는 거야. 아, 해명할 시간 안 드립니다. 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그거랑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있어요. 어떤 게요? 대본을 그날 받았구나. 네, 대본 그날 받았어. 아무리 그날 받아도. 근데 그날 자리에서 예. 대본 너무 긴 거야. 아무리 받아도. 그니까. 그게 어디가 길어요? 그니까. 생각이 많지. 뭐지? 네, 레몬사탕이지. 아니, 생각이 많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야. 처음에 안녕, 꼬마 아가씨. 아, 맞다. 생각이 안녕. 많을 땐 레몬사탕이지. 하고, 너 생각이 많은데 레몬사탕 먹을래? 이런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 난 농구를 잘하지 않지만 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응가가 없었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잘하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 포기하지 거야.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응가가 없어. 맞아. 나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죠.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그리고 그게 거기 자전거 타는 신도 있는데 자전거 페달도 있잖아요. 네. 안 제끼고 그냥 가요. 아, 그래서 그것까지 어색해. 야. 대단했지. 그러기 어려운데. 예. 그래서 감사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하나 없애고 싶은 게 그 제가 데뷔 초 때 예능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여러 그래서 그때 세 바퀴 때 나갔잖아요. 아, 처음으로 첫 예능. 막 테이블 올라가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그거 했던 게 난 좀 흑역사인 것 같아. 여러분들 찾아보지 마세요. 오랜만에 또 얘기 나왔다고. 예. 찾아서 남라틴 안 돼. 끌어오지 마세요. 남라틴 진짜 안 돼. 그건 진짜 안 돼. 근데 그건 3박자 다 맞았다. 형의 의상, 표정, 네. 헤어. 아, 저는 그 선생님이 진짜 멋있다고 아주 그냥 극찬을 했다니까요. 이건 씨, 와, 진짜 선수 같아요, 선수. 아, 그 이거 해요, 이거 되겠네, 네. 진짜. 자, 해명했습니다. 네. 근데 현은 왜 내밀셨어요? 아, 몰라요. 현은 내밀었던 것 같은데. 현은 안 내밀었어. 그리고 SNS 저도 하나 있긴 해요. 뭐죠? 그 은삼이시라고. 네. 제가 중2병 심하게 걸렸을 때요. 아, 맞아, 맞아. 네.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다라는 글을 제가 이제 싸이월드였죠? 네, 싸이월드에서 썼었어요. 저희 때니까. 예, 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온 걸 썼는지. 그럴 예. 수 있어, 귀여워. 하두리 시절이군가 봐요. 하두리는 아니에요. 아, 네, 아니, 맞어. 하두리인가? 아, 모르겠네요. 하두리 저 초등학교 때 찍었던 것도 있어요. 맞아, 저 봤어요. 아, 보셨어요? 아, 귀엽던데? 여기 알사탕 물고 알사탕 있고. 없어요, 그때. 애기예요, 완전 날카로운 그냥. 근데 머리도 약간 삐죽삐죽 머리 그때 유행했던 차기컷 같은? 울프컷인가 그게? 아 그거는 다른 사진이에요. 다른 사진이에요? 예. 하여튼 그 하두리 사진은 이제 이렇게 생머리였어요. 완전 애기 때구나. 예, 완전 애기 때. 근데 그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6학년 때 같은데 5학년 때인가? 예. 콧대 그때도 살아있더라고. 예, 그래서 막 자연산 코 인증했잖아요. 또. 예, 날카로운 또 예. 턱선이랑 콧대가 장난하더라고요. 예, 자연산입니다. 네 그러면 예. 너무 좋고요. 다음 사연 한번 읽어주실까요? 형스피리님이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파워 집순이 ISFP 인스피릿입니다. 아, 집에만 있으면서 하는 거라고 누워있기, 먹기, TV 보기, 드라마 보기. 근데 요즘은 진짜 매일 집에만 누워있다 보니 뭔가 의미 있는 취미를 찾고 싶어졌어요. 오빠들은 집에 있을 때 뭐 하시나요? 추천하는 아니면 오빠들이 해보고 싶은 취미가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진짜 골프 쳐보고 싶어요. 아 맞아요. 우현 씨 골프 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네, 그냥 허벅지 딱 있어가지고 탁 하면 잘할 것 같아. 아, 골프 한번 배워보고 싶기도 해요. 네, 골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처음 쳤는데 공까지 그냥 맞췄어요. 그래요? 네, 심지어 멀리 날아가기도 하던데요. 그러면 처음 쳤는데도. 내가 봤을 땐 그게 완전 가능성이 있고 재능이 있는 건데 골프에 대한. 제가 구기 종목은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뭐 허들도 잘했었고 예. 축구도 잘하고 키구도 잘하고 농구도 배구도 옛날 배구도 배웠고 농구도 맞아. 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굴렁쇠도 굴렁쇠 굴리기도 잘하잖아. 예? 굴렁쇠 굴렁쇠는 못해요. 연날리기 못해요. 연날리기 안 돼? 윷놀이 안 돼? 윷놀이 잘하죠. 바둑은? 바둑은 못 떠요. 아 그래요? 장기를 잘해요. 장기 잘하는구나. 예. 맞아요. 우현 씨도 그랬고 예. 이거 굴렁쇠 못하는구나. 굴렁쇠는 언제 적이죠? 검정 고무신 세대.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 세대 때 아니에요 우현 씨? 저 모르는데요. 아 몰라요? 예. 알겠어요. 송 씨 아세요? 저도 몰라요. 해봤어요?
아, 사실 저는 해봤어요. 어. 제가 지방에서도 초등학교가 나왔잖아요. 저도 어릴 때 했던 거 같네요. 우리 했었어. 그거랑 행글라이더랑. 어, 행글라이더. 맞아. 오! 행글라이더 알죠? 알아. 만들어가지고 날리는 거. 그래서 그거 시험도 보잖아요. 연날리기랑 막 많이 하잖아요. 네. 체육 시간에도. 맞아. 그거랑 네. 또 저희 그것도 했던 거 같은데. 어떤 거요? 어, 갑자기. 아니야. 아니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 생각났는데 갑자기 잊어버렸어. 그러면 하고 싶은 취미? 저는 하고 싶은 취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가 그거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요?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그 비행기 타고 와서 스카이다이빙. 나 얼마 전에 봤는데 와 맞아요. 어, 그거 하고 싶어. 그거 재밌을 것 같아. 네, 그거 병만형 하는 거 보고 너무 예. 재밌겠는 거예요.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전 그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와. 제가 도전하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럼 한번 하세요, 언제. 네, 한번 해봐서 예. 한번 예능 통해서 하든 뭘 하나 달고 해서 예. 한번 제가 기록 남기고 싶어요. 왜 달고 하세요? 그냥은 재미없지. 아, 그래야 뭔가 네, 기록이 남아. 기록 남으니까. 아니, 혼자 카메라로 키고 하면 되잖아요. 뭐 유튜브로 뭐 공개할 수도 있고 뭐 네이버 예. 나우에서 공개할 수도 있고 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예. 걸로. 우현 씨랑 한번 같이 해보고 싶네요. 아, 저는 무섭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 알겠습니다. 무서워요. 위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거 무서워요. 아, 그래요? 의외네? 그 번지점프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방송에서는 안 했었고. 너무 무서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려운 거잖아. 그냥 뛰는 거예요? 거야. 그냥 이제 네. 하늘을 난다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인스피릿 지켜주잖아. 네네. 지켜주니까 그건 믿고 하면 언제든 뛸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소리야.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일단 띠란 소리고 예. 우리 인형이 말을 하는 님께도 아마 뭐 하나 제가 싸드릴까요? 예. 우리가 좀 너무 아꼈으니까. ISFP. 근데 집에 있으면 솔직히 누워있고 먹고 트라우마 보고 저도 그래요. 다 그러지. 이게 제일 좋아. 이게 항상 가장 행복하죠. 저는 요즘에 진짜 예. 요즘 좀 게임도 요즘 잘 안 해가지고 요즘에 집에서 뭐 스케줄 없고 이러면 집에 그냥 소파에 앉아서 네. 멍 때려요. 그쵸, 멍 때리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네. 앉아가지고 이러고 네, 네. 그냥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뭔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이러고 네. 한 시간 반인가 앉아있던 적 있어요.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네. 생각이 많으신가 보다. 레몬사탕 드세요. 선물이나 고르세요. 아, 네, 골랐어요. 네. 저 크리스피 플러스 콜라 1.25리터 드리겠습니다. 세트 치킨 드시면서 TV도 보시고 계속 이렇게 뒹굴뒹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끔 일어나셔서 또 이렇게 좀 몸도 스트레칭?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시고 네. 하면 또 좋습니다. 집에서 또 할 수 있는 홈트 또 살짝 하면서 저는 홈트 좀 즐겨 하거든요. 그렇죠. 예. 홈트 너무 좋죠, 사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스피리님. 다음 사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인피니트의 사랑 배팅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미미쫑 맨날 영혼 없다는 멤버들 형들한테 놀림 받는데 저도 한 영혼 없음하는 인스피릿이거든요. 원래는 나긋한 말투에 음조가 별로 없어서 나름 진심을 담아 얘기하는 건데 주변 사람들한테 영혼이 없다는 말을 가끔 들어요. 야.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겠죠? 우리 같이 힘냅시다. 아, 라고. 네. 네. 저도 진짜 영혼 없이 얘기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네. 친구들이랑 있을 때 오, 맛있다. 아,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맞아. 근데 저는 영혼이 있거든요. 전 영혼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예, 영혼이 있는데 그런 소리 좀 자주 듣긴 했었어요. 그게 음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맨날 멤버들 놀리잖아요. 예, 맞아요. 이게 영혼이 없다고. 사실 저 영혼 있는 거거든요. 진짜 영혼 없잖아요. 아니야, 영혼 있어. 그냥 기계적인 리액션. 아니야. 아, 맛있겠다. 와, 진짜 멋있네요. 아, 진짜 최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연기도 그랬잖아. 레몬스터 연기도 그게 진심이 담겨 있는데 제 약간 말투에 이 약간 음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 그럼 노래는 어떻게 부르시죠? 노래는 이제 가수잖아요. 아, 다르죠. 가수 할 땐 그렇게 되는데 뭐 말에 뭐 도미솔 막 이렇게 이런 음가가 있어야 되는데 음가가 네네. 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평소에 좀 차분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저 제작진분들께서 또 영혼 없는 성종이 영혼 많은 우연이를 위해서 미션을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준비를 했어요? 네네. 어떤 거죠? 자, 여기 있어요. 어떤 거죠? 자, 진짜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네. 그걸 음성을 진짜 듣고 진짜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이걸 하고 이때 이걸 읽으라는 거죠? 이걸 읽으면 되나요? 네네. 밑에 거요? 오케이, 오케이. 한 명씩 읽어볼까요? 현우 씨 먼저 읽어보세요. 저 읽어볼까요? 진짜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진짜 맛있는 거 먹었을 네. 때? 오케이, 오케이. 이게 시키니까 또 어색할 것 같다. 해볼게요. 와, 대박.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진짜 이상하긴 하다. 아니, 이게 시키면 야. 이상해. 와, 방금 진짜 약간 진짜 소름이 돋았어. 진짜. 그럼 나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더나 기회 줘봐. 네,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와, 진짜 대박. 진짜 맛있어. 아, 친구한테 이게 좀 자연스러운 거지 사실. 네. 방금 내가 예능 느낌이지. 예능 네. 톤. 보통 이렇게 얘기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이거 대박이다. 여기 야, 맛집이네. 그게 사실. 와, 진짜 맛있다. 예. 네. 아, 진짜 맛있다. 대박. 그게 어색한 거 아니야? 3년 만에 보는 친구를 만났을 때. 오케이. 네. 그럼 저부터 해볼게요. 네네.
야, 진짜 반갑다. 보고 싶었어. 와, 아, 이렇게 영혼이 없으세요? 친구가 좀 뻘쭘해 할 것 같은데요. 진짜 지금 뭐지? 나 진짜 지금 하면서도 내가 소름 돋았잖아. 내가 네. 하면서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재밌게 하려고 했던 거고 사실 네. 이러자. 야, 진짜 반갑다. 아, 진짜 보고 싶었어. 제스처는 왜 하는 거예요?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반갑다. 보고 싶다는 거지. 네, 네, 우연이 형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지대로. 야, 진짜 반갑다. 어색해. 이게 시키면 어색하다니까. 이게 시키면 어색하네. 그냥 이렇게 보자. 야, 진짜 반갑다. 야, 어. 야, 진짜, 야, 얼마만이야? 아, 보고 싶었어. 아, 나 나도 안 보고 싶었어. 아니, 보통 보고 싶어, 야, 보고 싶었어 이렇게 해. 보고 싶었어 이게 어색한 거잖아. 야, 진짜 반갑다. 인스피릿 씨의 감동을 줬을 때. 야, 인스피릿 감동 네, 줬을 때. 제가 먼저 해볼게요. 이건 진짜죠. 아, 이건 진짜 할 수 있지. 네.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 진짜 진심으로 팔고 싶어요. 우연 씨, 우연 씨 해보세요. 너 얼마나 잘 지켜봐야겠어. 네. 오케이. 보세요. 네, 보여주세요.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요. 뭐야, 멋있는 척이잖아 그거. 아니 근데 잘하긴 한다 확실히. 네. 형이 그러니까 팬 조련 또 남 조련이라 하잖아요. 아, 그럼요. 괜히 그 수식어가 네. 다른 게 아니야. 아, 이거 어색하니까 잘하네. 빨리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네, 우리 다음 사연 넘어갈까요? 어, 네. 아, 이거 너무 어색했으니까. 시공간이 방금 오그라들었어. 나 너무 오그랬어. 손 들었으니까. 네. 우연 씨가 좀 더 소개해 주세요. 아, 남우연 네가 내 별이다 라고 경고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친구랑 같이 자취하게 됐는데 다들 말리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살면 싸우고 연을 끊게 된다면서요. 근데 저는 이 친구랑 10년 넘게 봐오고 있는 사이이기도 하고 서로 방을 따로 써서 싸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면 규칙 같은 걸 정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우연 오빠랑 성종 오빠는 숙소 생활을 해봤으니 잘 알 것 같아요. 오빠들은 숙소 생활할 때 어떤 규칙들을 정했었나요? 꿀팁 주세요 라고. 예. 이건 우리가 사실 꿀팁 줄 수 있지. 그죠. 우리가 거의 7년 했잖아요, 연생 예. 포함해서 숙소 생활을. 빨래를 어떻게 했죠? 빨래를 우린 각자 빨래는 각자가 있어요. 각자 알아서 각자 빨리 알아서. 돌리고 아, 맞다. 예. 원래는 우리가 같이 해주다가 맞아. 섞이고 막 이래가지고 섞이고 또 내가 막내라고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짜증나는 거야 그때. 무슨 소리. 너 진짜 밥을 던지고 했잖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평소 아,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연 씨는 저한테 안 시켰는데 제가 같은 반 썼던 룸메가 예. 안 했어가지고 네네. 저한테 나중에 같이 처음에는 일주일은 제가 하고 일주일 룸메가 했는데 나중엔 다 넘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네. 그냥 각자 빨래는 각자 하자라고 해서 나중에는 우리 맞아요. 각자 다 같이 이제 네, 각자 같이 이제 개인은 개인 거 했고 만약에 내가 우연 씨 아, 생각해보니까 우연 씨 저랑 룸메를 한 적이 없네요. 우연 씨는. 네네. 만약 나 우연 씨랑 했으면은 그런 빨래 갖고 안 싸웠을 것 같아. 아, 그럼요. 저는 네. 배려심이 있으니까. 배려심이 있으시니까 네, 맞아요. 찐이잖아요. 전 찐이잖아요. 네. 사실 우연 씨가 아까 얘기했지만 규칙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규칙이 제일 중요해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 어떻게 규칙을 세우면 좋을까요? 저희가 또 이거 씻는 것도 또 일이에요. 맞아요. 우리 일곱 와, 여섯 명이었죠. 누가 먼저 씻을래 해서 가위바위보해서 먼저 씻고. 그러니까 네. 빨리 씻는 사람이 또 빨리 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뒤맨 뒤에 사람은 와, 그때 우리 일곱 명이었으니까 맨 뒤 사람은 진짜 한 시간 뒤에 씻어야 돼. 한 시간. 한 시간이면 두 시간 씻을 때도 있어요. 네. 두 시간 기다릴 때도 있어요. 내 건 못 지우고 남들 잘 때 씻고 그죠. 맞아요. 기억난다. 그리고 심지어 기다릴 때 꼴등 되면은 우리가 가위바위보로 정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꼴등 되면 자 약간 일단 두 시간 자 자고 마지막 그 여섯 번 이제 저 전 사람한테 깨워달라고 좀 얘기해달라고 맞아요. 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리고 네. 숙소가 좀 좋아져서 화장실이 이제 두 개 되고 집이 두 개가 돼서 너무 행복했죠. 그땐 진짜 행복했어. 그러니까 안 기다려야 된다는 걸로 달달했다 그거 진짜. 달달했지. 근데 옷 지옥이었죠. 옷 지옥. 아, 그 사실 우리가 옷도 많았잖아요. 또 아이돌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신발도 많고. 신발, 아, 신발 좀 날렸어. 전 그게 제일 좀 지겨웠어. 거의 신발 쓰레기였어. 신발이 진짜 네. 발 디딜 곳도 없어서.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 나도 싫었어.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진짜 옷 덤이었던 게 우연 씨도 많았지만 저도 많았기 때문에 뭐 멤버 다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옷이 버리고 뭐 누구 주고 뭐 이렇게 처리해도 안 돼. 맞아요. 이게 너무 짐이 많아. 그래서 약간 그랬던 네네. 기억이 나고 규칙을 좀 잘 네. 정하시는 게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규칙. 빨래는 각자 알아서 하고. 맞아요. 같이는 살고 있지만 뭔가 서로에게
뭔가 이런 불편함을 주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예. 항상 제가 좋은 건 가위가위보인 것 같아요. 가위가위보에서 정해서 규칙을 정하면 맞아요.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야. 그것만큼 평등한 게 없어요. 네, 그거 같이 다니게 돼서 재밌겠다. 응, 재밌죠. 야식도 같이 시켜 먹고. 그러니까 야식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거 진짜 제일 좋아. 그래서 그게 가장 좋았어. 형들이랑 사이 우리 막 예전에 들어가 숙소 들어가서 막 야 뭐 먹을까? 치킨 시켜 먹고 햄버거 뭐 시켜 먹고 그러니까. 족발 맞아요. 먹고. 그리고 뭐 같이 영화 보러도 가고 영화도 보고 진짜 그죠? 좋았는데 아이스크림도 같이 네, 먹고 네 맞아요. 정말 추억이 생각나는데 그럼 다음 사연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곤란한 현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 친구 1, 친구 2 이렇게 세 명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친구 1, 친구 2가 싸운 것 같아요. 아이고 둘이 저에게 따로 톡을 보냅니다. 하루에 120번씩 울리던 단톡방 알람이 없어요. 뭐라고 말은 안 하는데 둘이 싸웠냐고 물어보면 안 되겠죠? 답답해. 오빠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라고 보내주셨어요. 중재를 해줘야죠. 가운데서. 제가 이거 진짜 잘합니다. 우연 씨 이런 거 잘하는데. 예. 중재하는 거. 싸우면은 화장 화해하고 그냥 빨리 풀어. 맞아. 이러고 그냥 둘 다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해서 빨리 풀고 그래야 왜냐면 네. 저한테까지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는 무슨 죄야. 그 형도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이 눈치 보게 되잖아. 눈치 보게 돼. 그게 너무 싫어요. 저도. 맞아. 그게 싫어. 그래서 그냥 빨리 화해하고 빨리 푸는 게 네. 빨리 풀어주는 게 가장 네. 베스트죠. 가장 배려고. 베스트. 그냥 약속을 잡아버립니다. 나 잡아버려요. 그냥. 1번, 2번하고 네. 동시에 잡아요. 잡아요. 둘이 그래. 만나는지는 몰라. 하지만 만나면 셋이 같이 만나는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화해하게 돼요. 맞아요. 서먹서먹하게 됐다가도 야 빨리 화해해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네네. 빨리 풀어 이러면은 그래 뭐 그래. 풀자 밥 먹자 맞아. 네. 밥 먹을 때 다시 싸울 수가 없어요. 또. 맞아요. 밥 먹으면 사람 네. 싸울 수가 없죠. 맞아요. 기분 좋아지니까. 또 제가 그러면 사면 되고. 네, 그러면 되죠. 그러면 이제 풀려요. 네, 진짜 우현 씨가 네. 정확하게 팩트로 좀 정리해 주신 것 네, 같습니다. 현진님 좋은 네. 방법입니다. 그냥 약속을 잡아버리세요. 잡아보세요. 우리 현진님께 네. 네. 뭐 하나 드릴까요? 드릴까요? 치킨 네. 하나 주시죠. 우현 씨가 뭐 하나 드릴까요? 네. 해결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러면은 BBQ에서 크리스피 앤 콜라 갑니다. 너무 좋아요. 예. 셋이 드시면서 화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해하세요. 그러니까요. 자, 꿀꿀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5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됐어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이라서 그런지 기분이 너무 이상합니다. 네. 처음 입사할 때는 내가 여기서 뼈를 묻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도 너무 신기하고 여기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마음도 이제는 없어서 퇴사 날짜를 잡으면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네요. 아니 뭐지 이 복잡 미묘한 기분? 다들 퇴사할 때 이럴까요? 아,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꿀꿀님인가 봐 아이디가. 꿀꿀해서 예. 기분이 지금. 네 기분이 좀 꿀꿀해서 예. 아이디를 꿀꿀로 하셨고. 그러니까 예. 근데 아 5년 정도면 많이 다녔다 사실. 5년. 사회생활 5년을 다녔으면 예. 되게 꿀꿀할 것 같기도 하고. 성종 씨랑 예.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또 한 네. 회사에서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예. 지금 13년 넘었죠. 연생. 와 연생 하면은 진짜 13년이네. 거의 뭐 진짜 오래 강산이 바뀌었네요. 강산이. 예. 진짜 10년은 지났 아파트가 들어서고 맞아요. 땅이 바뀌고, 땅이 바뀌고 길이 바뀌고 그때 살 걸 맞아 매번 후회하고 그때 그냥 거기 뭐 네. 이제 은땡 아파트 하나 사놓을 걸 마포에 그냥 아 맞아 우현 씨도 그때 아까운 거 하나 있었잖아요. 분양 그렇게 받으라고 어머님께서 분양 그러니까. 그냥 궁금해서 분양 사무실을 가봤어요. 분양가로 사면 진짜 쌌는데. 예, 근데 분양 받으라고 어머님께서 네. 이거 아직 분양이 안 됐어. 근데 이거 네네. 분양 좀 받아. 권하셨구나. 뭐 갯돈 있으면 다 갖고 와서라도 해야 돼. 이건 진짜 엄청 오를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분양가 아직은, 이제 안 팔리면 그게 싸잖아요, 그때. 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했던 제 자신이 갑자기 그때 가서 이워지네요. 제 엉덩이 차주고 싶다. 네. 그치, 우연 씨 그러고 싶지. 꿀방한데 매기고. 꿀방한데 매기고 정찰이라고. 야, 살아, 제발. 그냥 어떻게든 살아. 그래, 빚 내서라도. 예. 그러니까 근데 뭐. 갑자기 그치, 여기까지 왔네요. 네, 거기까지 왔는데. 네. 아, 근데 되게 꿀꿀할 것 같은데.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네. 나이가 어리신 것 같은데 갈 땐 정말 많아요. 맞아요. 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5년이면은 좋겠어요. 뭐 그쪽 꽤 오랜 시간이긴 하지만 네. 또 한번 또 그 상황이 좀 바뀌고
또 이게 뭔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그 사람들과 적응을 한다라는 또 재미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그게 재밌어요. 또 모험을 하는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좀 경험을 해봐야 돼요. 맞아. 나이 들어서 더 하면은 물론 나이는 상관이 없지만 네네. 뭔가 체력도 딸리고 힘들어. 맞아. 겁도 생기고. 맞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다시 적응하기도 힘들고. 네, 제가 30년 살아봤잖아요. 네네. 이게 도전은 어렸을 때 더 많이 해야 돼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상관 없지만 체력이 좀 할 걸 그랬다, 그지? 네, 바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좀 약간 더 어렸을 때, 10대 때 지금도 늦지 때. 않습니다. 자, 도전합시다, 네. 성윤 씨. 도전합시다. 우리도. 도전하자. 네. 우리 안주하지 말고 도전합시다. 감사합니다. 꿀꿀님 저희에게 또 응원을 드릴까요?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네. 황금 올리브 플러스 콤보 갈게요. 네, 블랙. 좋아요. 블랙. 블랙 맛있겠다. 무슨 블랙 어떠고 저쪽고 네, 그거 하나 네.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꿀꿀님 맛있게 드세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곡이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노래 좋아해요. 네. 네. 더보이즈의 캔들스 듣고 올게요. 둘 사이 서로만 바라보던 시간 그리운 날들의 그이 문이 열릴 것만 같아 누군가 올 것만 같아 긴긴 어둠 속을 지나 다시 찾아 인피니트 우현, 성종의 심야 아이돌.
똑똑똑 내꺼 하자. 아니 내일 하자. 내일 해야 할 일 하나 정해줄게요. 우리가 이번 주 내내 계속 매겼잖아요. 아마 살이 좀 찔렸을 수 있으니까 제가 운동을 하나 미션 줄게요. 프랭클 2분하기. 2분. 플랭크요? 네, 플랭크. 와, 어려운 거 시키셨네요. 네네, 어렵죠. 그럼 나도 하나 정해줄게. 네. 점프 스쿼트 5세트. 오. 20회씩 와우. 5세트. 꼭 하자. 약속이야, 알겠지? 네. 우리끼리 약속이야. 약속.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보자. 내일 하자. 꼭 해야 돼. 프랭클. 인피니트 우현, 성종의 심야 아이돌. 네, 그러면 네. 저희도 이제 체크아웃 해야죠, 성종 씨. 그쵸, 오늘 벌써... 어떠셨어요? 아, 오늘도 이제 둘이서 해서 너무 네. 좋았고요.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네네. 우리가 또 문제 맞히 게임도 했잖아요. 맞아요. 인피니트 곡으로. 그래서 더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네. 우리 인스피리 또 몸베베 분들이 항상 저희 보면서 힘이 냈으면 좋겠고 네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맞습니다. 네. 우연 씨 어땠어요? 겨울인데 또 감기도 조심하고 네. 네. 저도 오늘 너무나 즐거웠고요. 늘 정말 심야 아이돌을 오면은 정말 힐링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심야 아이돌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밤 10시 하시는 거 너무 알죠? 10시에 시작하니까 꼭 많이 놀러 와주시고요. 화면에 종 모양 버튼을 눌러주시면 늦지 않게 미리 알람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재방송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냥 켜두시면 돼요. 맞아요. 늘 얘기합니다. 네. 진짜. 저한테 혼나지 마시고 그냥 켜두세요. 켜두세요. 그냥. 켜두시면은 저희가 그냥 알아서 잘 놀고, 잘 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할 테니까요. 네. 네 그냥 재방송으로 이어지는 거 심야일도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5시에도 또 재방송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와. 내일 5시에도 꼭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뮤직의 바이브에서도 다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질리도록 보고 질리도록 보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리도록 봐주시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심야 아이돌 밤 10시에 시작하니까요. 잊지 말아주세요. 네, 사연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번호 샵 7117번으로 문자 이용료 한 통에 100원입니다. 잊지 네, 맞습니다. 마시고요. 네, 심야 아이돌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끝곡은 이제 곧 찾아옵니다. 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를 또 네. 함께 네. 할 수 있네요, 저희가.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고. 네, 혼자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솔크가 아니네요. 솔크가 아니야.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네, 크리스마스도 또 여러분들 같이 저희랑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끝곡으로 네, 뎁트의 메리 크리스마스 위드 유라는 곡을 들려드리면서 그럼 이만 저희는 퇴근할게요. 안녕.
understands me as much as you invite me to give you up. Thank you.